영등포 구의회는 19일 오전 11시 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19회 임시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정선희 의원 외 6명의 요구에 따라 코로나19와 관련해 구의 대응 상황을 공유하기 위해 소집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형삼 영등포구 기획재정국장은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및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에 대해 보고했습니다. 변윤수 기자입니다. 영등포구의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2019 회계연도 제25차에서 제27차까지 간주 처리 예산은 미래교육과 소관, 뉴딜, 일자리 사업, 작은 도서관, 전문 인력 등 총 25건 48억 6,154만 5천 원이 통보되었으며 2020 회계연도 제1차에서 제5차까지 간주 처리 예산은 일자리 경제과 소관, 일자리 플러스 센터 인건비 등 총 83건 42억 3,837만 7천 원이 통보되었습니다. 먼저 1페이지 코로나19 예방조치 및 선제적 대응 추진 현황입니다. 2월 17일 14시 기준 우리 구 관내 확진 환자는 없으며 능동감시 대상자는 1명, 자가격리 대상자는 10명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난 1월 28일부터 구청장을 본부장으로 감염병 대응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총 8개 반으로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의 기본 방향은 현장 중심의 투트랙입니다. 먼저 총력 대응체계 구축으로 예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며 둘째, 국민 일상생활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하여 민생 안정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조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한 이래 총 22회의 회의를 개최하여 상황을 파악하고 적절한 세부 실행계획을 세워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선별진료소를 자치구 중 가장 많은 수준인 총 5개소를 운영하여 감염병 조기 진단 및 확산 방지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중국 방문자가 있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관내 공사장 외국인 근로자 754명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중국 방문 이력이 있는 경우 일정 기간 자택에 머물도록 조치하였고 중국인 밀집 지역 및 집단 거주지를 전수조사하여 예방 안내문을 배부하고 증상이 있을 시 즉시 보건소로 연락하도록 하였습니다. 18개 동주민센터, 보건소, 구청 등에 총 24대의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하였으며 취약계층에게는 마스크, 체온계, 손 세정제 및 안내문이 포함된 예방키트 1만 개를 기배부하였으며 2월 말까지 2만 개를 추가 배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조 소상공인 긴급자금지원 및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대상 특별신용보증 및 융자를 68억 원 규모로 시행하고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서울시에서도 총 4천억 원 규모의 융자를 시행한다고 지난 14일 발표한 바 이를 적극 홍보하여 소상공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2월 2일부터 본원식당 휴무일을 월 1회에서 주 2회로 확대하여 구청 인근 주변 식당가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하고 있으며 구청 광장에서 전통시장 살리기 어울림 장터를 2월 25일 개최하고 이후에도 매월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코로나19 대책 진행상황 보고의 권을 마치겠습니다.